뭐 하세요, 신선생? 예? 예? 뭐 하세요? 뭐, 가스레인지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할 줄 아세요? 잘해요, 이거요. 이거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거는? 아, 옛날에 다 해봤지요, 제가. 가스 설치도 하고요. 가스 설치도 해봤다고요? 예. 이런 거 전혀 못할 줄 알았네. 네. 가스 이거 얼마나 더? 예, 가스레인지 한 두세 달? 늦어도 내년 한 3-4월까지만 쓰고요. 이것도 다 철거하지요. 철거한다고요? 예. 그럼 그 다른 사람 와도 못해 먹어요? 예. 여기. 우리 생채식을 하니까요. 예. 채식을 하니까 필요가 없죠. 예. 밑에 넣어놨어요. 여기다. 그거는 그냥 버리시고 저. 예. 아, 지금 그 예. 정원고사가 전화가 왔는데. 예. 그 철이 예. 갖고 간 거가 120원밖에 안 해줘갖고 다 해봤자 52,000원 받았다고. 원래 일해주고 52,000원 벌었다고. 뭐 예. 기름이나 하지 뭐 하면서 그냥 그러고 가시네. 예. 전화 왔어요. 예. 이거 철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싱크대를요? 예. 이거 철근을 해가지고요. 그럼 어디서 씻어요? 씻는 거는 이제 여기 이쪽에 씻도록 하겠 쪼글치 앉아갖고 씻는 거라 이 예. 불편하게? 예, 이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거. 나중에 저 쪼글치고 앉아서 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 아닙니다. 저기 편합니다. 하다 보면. 아, 이거 자유롭게 밖에서 씻자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그러면 싱크대에 살아남는 건 뭐예요? 가스레인지? 예, 가스레인지 하나 정도. 저것도 철거했으면 싶은데 우선은 다음 몇 달을 중생 노름을 해야 되니까요. 한 몇 달 쓰다가 저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놔두고 요거 다 그냥 내버리겠다는 거네. 예. 그죠? 예. 아이고, 아침부터 내가 씻고 닦고 하면 안 오? 다 버리는데. 예. 맞아요. 아유, 속 터져라. 터진다 진짜. 지금 고물값도 얼마 안 해요. 예. 고물값. 이제 없지요. 이 안에는 깔끔하네요. 없을걸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차피 너무 높아가지고요. 예. 음식 요리 못해 먹는데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최소한의 양념통하고 이게 높으니까 여기서는 위험하잖아. 불나잖아요. 이걸 철거하고 이걸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하나만 놔둔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 놔두는 김에 이 둘이 같이 놔두면 안 될까? 요거만 버리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놔두 요거만 빼면 안 될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수도가 어떻게 일단은 이거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를 제가요 여기 불을 좀 켜드릴게요. 거기 불 켜면 되거든요. 이게 다 때리 부숴가지고 다 정리하는 그 당신의 연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불필요하니까요.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집에 부엌에 싱크대 씻는 거 이런 거 불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 거는. 아, 우리는 부엌이 필요 없는 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과일식과 생채식을 하게 되면요. 부엌이 사라집니다. 부엌이 필요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보자.
이제 화식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부엌이 필요한데요. 예. 생채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요, 예. 부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 그럼 아무것도 안 드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과일이라든가요, 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생채식을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식사, 화식은 안 드리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일반적인 식사를 이제 하실 것 같으면요, 저 요 가까운 읍내에 나가셔서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되거든요. 아, 힘듭니다. 제가 돌릴게요 한번. 예. 다리에 뭐 풀린 것 같은데. 부엌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예. 부엌이 전혀 필요 없는, 단지 이렇게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여기 씻으면 끝나거든요. 예. 더 뭐 조리를 안 하니까요. 아니, 그냥 계곡에 가서 씻어 오세요. 그냥 그렇게, 예, 하세요. 그럴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계곡에서 씻은 게 10년인 세월이니까, 예. 뭐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유, 목말라. 신선생님 여기 오셔갖고 어떻게 살이 쏙 빠진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예. 살이 지금 많이 빠졌죠. 예. 얼굴이 쏙 들어가셨네요. 예.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예. 죽을 지경이시죠? 예, 힘듭니다. 힘드세요? 죽을 것 같아요? 예,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노동 하신다고요? 예. 저 승주 누가 고발합니다. 예. 사람 오시면 중노동 시킨다고. 아이고, 만들 때부터 뭔가가 완벽하지 못하게,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버무려서 만들었더니 그냥 쉽게 그냥 철거가 되네요. 예. 아무리 해놨으면 철거하기도 엄청 힘들었을 건데. 그렇죠. 예. 아유, 이 일이 그랬어요. 손이 안 잡히더만. 이게 또 철거가 되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럼 써야 되나, 거기? 편하게, 그죠? 나중에. 아닙니다. 이거 최고,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쓸 수가. 아, 요거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건데, 아, 중간에. 요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집 오셔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지가 지금 18일째인데, 이제 오늘은 뭘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됩니까? 오늘은 그 부엌에 가가지고요. 예. 이제 그 싹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거기도 뭐 지금 부엌이 정리할 게 너무 복잡습니다. 부엌이. 오늘 중으로 이제 부엌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 할 때, 예. 저희 부엌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부엌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랄까요? 그런, 예.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또 놔둘 거는 놔두고, 아마 거기 가장, 그리고 또 이제 그릇 같은 것도요. 예.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이제 놔두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왜 부엌이 가장 난이도가요?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난이도가 이렇게. 부엌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한 3시간 했고, 그 다음 또 이틀, 예. 때 한 번 했고요. 예. 또 제가 냉장고 다 비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부엌이. 오늘 이제 끝을 볼 것 같습니까? 예. 근데 그 싱크대는 왜 지우시는 거예요, 싱크대? 아, 싱크대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공간도 있잖아요.
예. 많이 차지하고요. 또 거기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싱크대 자체가 뭐 이렇게 걸어서 씻는다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게 원래 사실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예. 예, 그건 이상한 부엌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예, 문제가 항상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냥 전 사실은 그걸 놓고 싶진 않았는데 또 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자꾸 뭐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편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들더라고 저도 그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거 그러면 싱크대 그 개수 뭐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거 씻어내는 거 치우고 나면은 그럼 쪽을 치고 앉아가지고 씻는 거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계곡에서 씻을랍니다. 예. 뭐 야채 같은 거 과일만 먹으니까 그냥 계곡에서 과일도 씻어오고 그릇도 씻어오고 그렇죠. 수행 삼아 그래 쪼르륵쪼르륵 다닐랍니다 그냥 아무래도 뭐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씻을 일이 없거든요 뭐 야채나 과일 종류니까 예. 우리가 화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릇 씻는데 또 시간이 많이 냄비 같은 거 그릇 같은 거요 근데 생채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요 아주 이제 단순해지기 때문에 뭐 아주 환경적으로도 낫죠 이렇게 뭐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 안 먹으니까요. 근데 정말 기름기 있는 게 아니 드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예. 전혀 마음에서 안 일어나시는 예. 거예요? 저는 튀김 같은 게 한 번씩 먹고 싶거든 전 같은 게 예. 아직 그게 안 끊어져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는요. 예. 뭐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딱 끊어야 됩니다. 내년 1일부터 딱 끊어야 돼요? 예. 딱 끊으면은, 예. 아, 근데 오늘 제가 해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해보니까, 눈이, 그 처음에 눈이 따갑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아,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태양을 사랑하면요. 예. 태양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만 명상을 하는데도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예. 어째서 그래요? 이제 재정 문제는 주로 이 욕심, 이제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뭐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막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근데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태양을 명상을 하게 되면요. 예. 욕망이라든가 집착이 가라앉으면서요. 내면을 이렇게 정화시켜주고 명상 상태로 이끌어주거든요. 예. 이거는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이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해가지고요. 자신을 정화시키면서 진화에 대한 얻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 시간 날 때마다 태양을 자주 바라보면서요 명상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낮에는 이제 너무 강하니까 안 되는데 예. 제가 한 6시 20분쯤에 예. 보니까 저도 태양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예. 직접 태양하고 눈으로 이렇게 하면 눈이 시력을 잃는다고 우리가 선글라스를 꼭 끼라 그랬거든요. 예.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바라본 적은 있었는데 예. 직접 바라보니까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요. 예. 놀랬습니다. 따뜻하고 그 행복한 거기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뜬 후에 한 시간 그리고 저녁에 해지기 한 시간 전은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두 눈을 통해서 두뇌에 있잖아요. 예. 그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두뇌를 정화시켜 주고요. 우리 내면을 차분하게 이렇게 명상 상태로 이끌어준다. 손과체도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손과체. 예. 그 태양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에 가깝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잘 이용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고의 약은 태양보다도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약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디야 런던이나
그 저기 이번에 그 프랑스 쪽에 갔는데 거기는 늘 비가 올 때가 많은데 조그만 햇살이 이렇게 나오면 시민들이 그냥 우동 확 벗어 제끼고 그냥 태양 탁 쐬더라고요. 그게 좋은 습관이네요. 네.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요. 이제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광욕을 해서 이렇게 치유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또 태양을 가까이 하고 이제 태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지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그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사실 늘 태양을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모자로 완전 무장을 해서 얼굴 눈만 딱 드러내놓고 태양을 피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도리어. 한낮에 뜨거울 때는 그렇게 모자를 가리고요. 이제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요. 그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태양열 적당히 받으면,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피하지는 마시고 좀 따뜻한 태양을 좀 잘 쐬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곡 가는 걸 좋아하세요? 행복하잖아요. 물 다 쌓여있으면. 행복하세요? 그냥 물로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예. 옷도 물로만, 맹물로만 씻으시던데. 예. 그래도 옷이 깨끗해져요? 예. 이렇게 봐요. 주로 헉. 정말. 먼지 같은 거. 이제 기름이라든가요? 예. 그런 게 묻었을 때는 아무래도 피누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포기라든가 먼지 같은 거 끊기 때문에. 피부가 없지요? 저는 뭐 할까요? 청소는 신선생 다 하시면? 우리 손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뭐, 그냥 자유롭게 논다랄까요?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 놀이거든요. 예.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신선생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삶 자체가 놀이고 하나의 유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놀이로, 놀이를 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일하는 것 따로, 노는 것 따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거든요. 예. 이게 두 개가 하나인데, 분리됐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엌 치우는 것도 놀이로 생각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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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로 생각하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무슨 산소가 발생하나 봐요. 거품 나는 거. 부엌 살림 필요해가지고 다 했던 건데, 부엌이 지금 다 거물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엌 살림 살이 밥 안 해먹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아, 신 선생님 이런 거 치울 때는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이거는 하나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아, 필요 없습니다, 스님.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독하다, 독해. 자.